이해찬 대표 있을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건 이낙연 씨가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원장이. 그 그러니까 당에서 거의 도와주질 않은 거야 지금. 마동석을 대통령으로. 마동석을 빈센조를 내보내라 이거야. 자 고태님께서 시원하면서 재밌네요. 오늘 나오신 분 고정 가자. 고정이에요. 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왜냐하면 당에서 역할을 못 해주면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이번 그렇죠. 보궐선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있을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이. 당과 선거 같이 갔잖아 후보가. 그렇지. 근데 후보 따로 지금 박영선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에서 무부답이었다. 고립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거의 도와주질 않은 거야 지금. 그건 이낙연 씨가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원장이. 물론 뭐 선거운동하고 다 했지만은. 근데 지금 선거운동 와서 뭐 연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힘이 돼줄 게 국회에서의 어떤 플레이였는데 오히려 사실 국회에서 할 게 진짜 많아요. 선거가 있을 때 국회를 갖다가 버리고 막 지금 자기 지역구로 달려가고 이러는 제 진짜 바보고요.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 챙길 것들을 챙겨갖고 오는 사람이 선수라니까. 아 그렇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 선거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뭐 하나 떨어질까 어디에 의원 발의하는데 하나 내 이름 올릴까 갖고 얼마나 따지는데. 그런데 국회를 그렇게 공전시켜?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은. 국회가 중원이에요. 중원이지. 중원을 장악해야 여기서 원활하게 이른바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그 빌드업이 해가지고 골을 넘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커한테 볼이 그렇지.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공이 안 와. 안 와 아예. 에? 그냥 비어 있어 여기가. 어. 에? 스트라이커 뭐해? 그러니까 맨날 수비하러 다시 와. 왜? 그 뭐 가다가 또 진짜 뒤돌아가고 또 수비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이게 축구가 안 되잖아. 동네 축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이 작은 판도 제가 볼 때는 운영할지 모르는 보궐선거 두 개 작은 판이에요. 이런 지도부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력한 지도부와 더불어서 강력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두 번째 강력한 후보죠. 강력한 후보 마동석을 대통령으로. 마동석을 빈센조를 내보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 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뭐 지난 평 뭐 결과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영선 후보와 이 김영춘 후보의 약점이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너무 온화한 이미지인 거야. 예, 그러니까 중도형의 후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혁형도 아니고 보수형도 아닌 중도형 후보가 나오다 아, 보니 이것도 뼈 아픈 거야. 사실은. 예, 양쪽으로부터 다 지지를 못 받는 형국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부산에서라도 진짜 강력한 후보를 내보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그 얘기했어요. 그냥 조국 장관이 나가자. 아 어차피 질선 거잖아. 닦아놓고 개판이라도 치자 이거예요. 아니 근데 묘하게 설득력 있다. 아니 근데 오. 결과론적으로 봐요. 오 묘하게 뭐 설득력 있어. 터지고 60일이 터지고 뭐 처하고의 뭐 그런 관계 터지고 거기 조국 장관이 후보였다면 진짜 재밌다. 완전히 완전히 데뷔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 조국의 명예 회복의 기회였다. 그렇지. 조국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네. 야. 이렇게 되면 차차기나 차차차기에 그럼 조국의 조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자산이 또 생기잖아.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을 죽여놨던 조국이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죽은 선거를 살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잖아. 어차피 부산은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저도 이겨요. 그죠? 오 박세 패널 선 넘네. 네. 아니 야. 박경준은 이기고도 찜찜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조국을 살려줬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후보가 어쨌건 좀 강해야 된다 지금. 다행인 거는 우리 있어요 선수가 지금. 네. 아, 이게 없는 걸 만들려면 힘들다는 거야. 강력한 후보가 있죠. 네. 근데 서울시장 저기 보궐선거 때는 사실은 후보군도 좀 뚜렷치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1등을 달리고 있고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캐릭터가 뭐 완전히 좀 너무 마동석이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밀어붙이나. 야 돈 뿌려. 뭐, 어? 야 못 지내 신천지.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40대 딱 중간이니까 이런데 50대 이상 유권자들한테는 대단히 반감이 클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2, 3, 40대한테는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야. 20대한테는 상당히 먹힐 수 있어요. 네. 20대 남자들. 아, 서로가 이제 통하는 게 있어.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까 그 문제, 20대 남성을 돌려세우는 문제도 이재명 이사가 저 갑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말하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은 포스가 있음. 근양 님께서. 오, 맞습니다. 아, 그래 할 것 같잖아. 일단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야.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가가지고 아,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어. 저는 때려주세요. 그러고 막 쫓아갔어요. 없어요? 어, 이씨 어디 갔지? 그러고 돌아가 보니까 그놈 때리고 있어. 어, 진짜. 그게 너무 속 시원한 거죠. 어, 그게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기본소득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뭐 이래서 아, 대출 좀 어떻게 좀 저리에 잘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맨날 고민인데 아, 이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해보지? 며칠 있다가 기본대출 딱 나와. 기본대출. 이야, 나는 진짜 이런 세상을 꿈꿨어. 정말.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여주잖아요. 내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후보. 강력한 후보 아닙니까? 빈센조야. 그러니까 시대의 요청하고 저 맞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빈센조 마동석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빈센조와 마동석이야. 어, 캐릭터가 대단히 일치하는 그런 사실상 유일한 지금 정치인이고 윤석열 인기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열광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엔 강대강이 붙는 선거다 이건. 그렇죠. 그죠? 자, 고태님께서 시원하면서 재밌네요. 오늘 나오신 분 고정 가자. 고정이에요. 근데 이제 개혁 정책 문제는 뭐 누차 얘기했고 강력한 지금, 개혁 정책. 예. 그냥 다 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예.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 우리가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대포를 180개를 갖다 줬는데 이거 어떻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쏴야지 일단. 그지? 그 인간 대포라도 만들어서 쏴요 좀. 자, 이제 네 번째 강 너무 궁금해요. 세 번째 강은 그냥 쉽게 우리 다 알았어. 그래, 다 이 정도는 뭐 다 아시던 얘기고. 그죠? 세 번째 강. 저는 오히려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그 강력한 지지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른바 대깨문이니 뭐 예전에 뭐 송가혁이니 그래갖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대깨문 이 프레임은 솔직히 그냥 벗어나줘도 돼요. 예,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혐오 발언을 통해 가지고 충성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다. 그것이야말로 남탓이에요. 이게 제일 질이 나쁜 거야. 그렇지. 저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한 그 초선 다섯 명한테 기분 나쁜 게 뭐 조국 추미애 두 분한테 탓을 해서 그런 것보다는 크게 두 가지가 대단히 기분이 나빴는데 첫째는 선거 출마한 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당원 투표를 했어. 그래서 80% 넘는 당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꾼 거예요. 당원들을 모독하는 거야. 그럼 80%의 당원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책임 나눠지자는 거지. 다 등신인 거야 지금? 선거를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응원했을 뿐인데 경기에 지고 나서 아 응원을 이상하게 가지고 아니 거기서 골을 쏘면 안 되는데 뒤에서 쏴 이래갖고 내가 쏴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강성 지지층이 없었으면 정권 잡았냐고 이씨.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없었으면 대통령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안 봅니다. 되죠. 뭐 그 당시도 노사모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서 친문이 어디 있고 친이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을 중심으로 어, 우리 당원들 그 지지, 핵심 지지층들은 단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대선 후보가 누가 됐건 제가 아까 뭐 이재명 같은 강력한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적 견해고.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지지층이 선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되면은 내 후보인 거야. 누가 되건. 그죠? 누가 되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어, 이 지지층 전략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문세로 가자. 이재명 문재인의 세력이 하나다. 이게 가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네. 갖다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사를 해야 되잖아. 에이씨. 아니 민주당은 원팀이다 그러면 되지 뭐 이문세는 뭐야 갑자기 뭐 이문세 팬이에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약 좀 팔아보려고. 어쨌든 원팀. 네 원팀. 민주당은 원팀이다. 그리고 마치 민주 진보 세력도 사실은 스트라이커는 하나다. 아 그렇죠. 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린 중원을 장악하고, 그렇지. 그죠? 골은 이제 후보가 넣고, 이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있으면은 지금 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건,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건,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네. 근데 진 선거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졌어요. 맞습니다. 자,